저 마을, 오늘도 거센 파도와 바람의 몸을 내맡긴 어머니는 등신입니다. 아무것도 농사도 없고 식구는 많고 지갑도 무서워봤네. 울었어. 삶의 구비구비마다 젖어든 눈물과 회한, 구슬픈 아리랑 가락을 닮은 진노의 밥상을 만나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남쪽으로 가고 싶어집니다. 맑은 햇살이 쏟아지는 그리운 바다, 점점이 떠있는 섬들, 한겨울에도 푸디 푸른 초록으로 물들어 있는 따뜻한 남쪽 나라가 바로 진도입니다. 그런데 진도로 들어서는 초입부터 나그네의 발목을 붙잡는 해방꾼이 있습니다. 진도 높이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울돌목 물살인데요. 아휴, 이거 뭐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납니다. 생각하네요. 아휴, 네. 지금 보셨습니까? 이곳이 바로 남해와 그니까 서해바다가 만나는 그 물살의 병목지점, 바로 울돌목입니다. 이 물살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거센지, 그 마치 바다가 우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이나 되는 외선을 물리친 명량 대첩이 벌어졌던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섬 사람들에겐 오랜 세월을 거친 물결과 싸우며 살아했던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고 봐야겠죠. 거친 물살만큼이나 가파르게 살아온 이 진도 사람들. 아, 육지와 다른 어떤 독특한 섬마을의 밥상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물살의 소용돌이가 어찌나 거센지 이곳에 다리를 놓을 때도 도저히 교각을 세울 수 없었다고 하죠. 이순신 장군은 이 물살을 지혜롭게 이용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어냈지만 오랫동안 진도 앞바다의 거센 물살은 진도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로운 섬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진도는 본섬 외에도 23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섬들의 낙원입니다. 거센 물살과 흠성구전 바다 날씨 때문에 툭하면 뱃길이 막히기 일쑤였지만 덕분에 섬과 섬들 사이엔 아직도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풍경과 오래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머리로 섬들이 물결치듯 파노라마를 이룹니다. 마치 새떼가 날아앉는 것 같다고 해서 이 섬의 무리를 새조자를 써서 조도군도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엔 8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아담한 섬 대마도가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쓰시마 섬 대마도가 아니라 진도 앞바다에 있는 또 다른 대마도입니다. 옛날 말목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대마도 사람들에게 바다는 사시사철 먹거리를 해결해주는 귀한 곳간이었습니다. 평생 그곳에 기대어 산 어부들은 오늘도 넉넉한 별미를 건지러 바다로 나섭니다. 따뜻한 난류가 올라오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서해와 남해가 교차하는
대마도 앞바다는 계절마다 잡히는 어종도 아주 다양합니다. 바다에 주낙을 뿌리자마자 뭔가 끌려 올라오는데요. 참 요상하게 생겼습니다. 싱대, 싱대. 싱대란 거기 싱대한테 아주 예쁘잖아, 솔직히. 과장에다 나요, 뭐 걸리라고. 붕어, 붕어. 아이고, 이번엔 어른 팔뚝보다 굵은 붕장을 한 놈입니다. 직불에 구워 먹으면 아주 별미죠. 거꾸로 올라버려. 완전히 역돌하다, 역돌. 녀석 어찌나 힘이 센지 낚싯줄을 상대로 한바탕 씨름을 벌립니다. 이런 일찍이 되겠구나. 자, 이건 뭐예요? 장대, 장대. 이 생긴가 고양이 생겼어. 이게 그래서 이름이 범장대예요. 이 저놈 연유로에서는 이 우리 마을 부근 같지 거기가 많은 데가 없어. 야. 이번엔 간잼입니다. 장잼이 통통해, 양장잼이. 홍어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 조금 다른 종류라고 합니다. 홍어는 이 머리가 뻐쭉해. 뻐쭉하고 날카로워 생겼어. 그리고 살이 연하고 부드럽지. 그런데 간잼이는 적어도 살이 좀 억시라고 할까, 우리가? 좀 단단하다고 할까? 이 젖으면 간잼이요. 꼴대에 걸렸네. 놈하고 입에 안 걸렸네. 맛있게 있는 모양이네요. 어. 간재미는 이 바다에 겨울이 왔음을 알리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간재미들이 줄줄이 올라오는 것이 겨울이 오긴 왔나 봅니다. 네, 마을은 벌써 잔치 분위기입니다. 콩 한 쪽이라도 생기면 나눠 먹는 것이 이 달라진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섬마을 인심입니다. 마을회관에서 노인들 식사 대접하려고 오늘 준비합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홍어를 최고로 칩니다만 진도 사람들은 제철에 잡은 겨울 간재미 맛을 제일로 칩니다. 특히 바다에서 갓 잡아온 간재미의 내장은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별미라고 하는데요. 그럼 뭐예요? 이쪽에 이것은 저 소금을 적게 묵은다. 아시더라? 아따. 어, 맞다. 왜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지 이쪽. 이쪽 올라오 간잼이 좀. 간잼이. 이게 이제 간이죠, 간잼이. 맞나요? 네, 맛있습니다. 간재미의 오독오독 씹히는 맛을 살리기 위해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내 막걸리에 한번 조물조물 씻어냅니다. 막걸리에다 빨아요. 아, 왜요? 미끄러운 것을 떡볶이 해서요. 이렇게 해서 해야 맛있어요. 막걸리에 씻어낸 간재미 쌀. 더 쫄깃하고 탱탱해 보이네요. 여기에 미나리와 채소를 넣고 마지막으로 식초를 한 방울. 새콤달콤하게 무친 간재미 회무침은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